얼어붙었던 세상이 녹고 땅 속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하나 둘 떠오를 때 세명대학교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벚꽃나무가 차디찬 겨울바람을 견디고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청춘을 피웁니다. 누군가에게 청춘은 사랑이고 누군가에게 청춘은 열정이며 누군가에게 청춘은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청춘은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봄이 끝나고 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뜨거운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청춘과 하나 되어 세상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여름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듯 불타오르던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갈 곳을 잃고 차가운 겨울을 방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견디면 봄이 온다는 것을. 세명대학교의 봄은 영원하다는 것을. 손 한번 흔들어 달라. 손! 아, 저희 영상이에요. 손! 이렇게.